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여름방학 2달 동안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국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온 독일어 너문학과 17학번 김현민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제가 인턴십을 수행했던 기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가의 문화산업 관련된 정책들을 연구하고 조사하며 그리고 콘텐츠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펼치는 준정부 기관입니다. 2014년도에 나주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을 하였고요. 그리고 현재 전남대학교 선배님들도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공기업 인턴을 가게 됐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곤 했어요. 공기업 인턴은 다 독서실 인턴이라고 하더라. 실제로 가서 실무를 배우기보다는 그냥 가서 공부만 하고 오게 될 확률이 크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과연 그랬을까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저의 사례를 통해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인문대학교 국내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는 다음 세 가지와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원사업 관리라는 우리 학생들이 쉽게 경험해보지 못하는 공기업 직무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감을 가지고 실무 현장을 적극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앞서서 든든한 먼저 사회에 나가 계시는 선배님들의 여러 조언을 듣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인턴십을 하면서 노력을 했던 그런 사진을 몇개 가져와 봤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입사 첫날부터 적었던 약간 질문 노트 같은 그런 느낌의 노트입니다. 처음 부분을 보면은 출근 첫날에는 뭐 전화를 받아도 되는지 이런 아주 사소하고 귀여운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중간쯤 가면은 뭐 추경이 어떤 단어의 줄임말인지 그리고 수의계약이라는 단어는 실무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적어놓고 해결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직원분들께 여쭤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적어서 뭐팀 선배님들이 바쁘시지 않은 점심시간이나 시간이 편한 시간대에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업무를 그날그날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일정을 적어놓고 화면 체크하고 이런 일정 노트인데요. 수행을 하면서 중간중간 새롭게 배우는 내용들이나 잊어버리면 안될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뭐 그림으로 그려서 기록을 해놓기도 하고 중간중간 열심히 메모를 해놓은 기록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저희 음악 패션 산업팀은 총 12명의 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6명씩 6명씩 음악팀과 패션팀을 나눠서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턴이었기 때문에 음악이랑 패션 산업 둘다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요. 제가 주로 팀에서 맡았던 업무는 왼쪽 밑에 보시는 표가 뭐냐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내 공연 취소 현황, 피해 현황 같은 것들을 엑셀 파일로 저렇게 정리를 해서 매주 일주일마다 한 번씩 팀원들께 공유를 드리는 일을 주로 맡았었고요. 그리고 그외 시간에도 뭐팀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전조사 자료 같은 것들을 미리 조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팀원들께 공유를 드리기도 했고, 팀내 유튜브 채널이나 그런 다양한 각종 보조하는 업무들을 도맡아서 할수 있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나주에서 본사를 두고 있지만 당연히 뭐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도 출장이 굉장히 잦은 편인데요. 물론 모든 출장에 제가 동행을 할 수는 없었지만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팀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여러 팀원들께 양해를 구해서 실무 현장을 직접 따라가서 볼수 있었습니다. 여기 가져온 사진은 뮤지션 육성 지원 사업인 뮤즈온 사업 실현 평가 현장에 따라갔었던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실제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션들인 뭐 안예은 씨나 딕펑스, 뭐 모트솔 이런 아티스트들을 직접 만나서 지원 사업이 그들에게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직접 전해드릴 수 있었고, 그것이 되게 업무에 대한 뿌듯함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패션 파트에서도 보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수 있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는 패션 콘텐츠 지원 사업의 협약 체결 과정을 제가 보조를 해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협약 체결 과정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업무를 하는 과정 중에 이제 협약 체결 과정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그 회사 대표님들이나 업체 대표님들과 직접 통화를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인턴이라고 해도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포스트잇에 일일이 적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나서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제가 질문을 받았던 공기업 인턴은 뭐 독서실 인턴이라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비록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적극적으로 인턴 실습에 참여한 결과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코로나 시국에 쉽게 저 혼자서 인턴십을 구하기 힘들었을 텐데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인턴십을 진행하면서 또 얻었던 것 중에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점이 팀 선배님들인데요. 지금까지도 연락을 잘 주고받고 있고 주말에 아주 가끔씩은 만나서 카페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영화도 가끔씩 보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인턴 마지막 날 팀장님께 받았던 카톡인데요. 팀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잘해줬고 꼭 다음에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아주 큰 동기부여로 남아서 취업 준비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인턴십을 통해서 공기업 취업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현직에 먼저 나가 계시는 선배님들의 따뜻한 조언을 통해서 앞으로의 진로 방향도 세밀하게 설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 꼭 신입 주임으로 만나자고 직원분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일단 첫 번째 목표를 콘텐츠 진흥원 입사로 잡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저의 현장 실습 인턴 일기는 이렇게 저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현민 에밀리아 채널에도 업로드 되어 있는데요. 조회수가 지금까지 약 3,100회 정도로 많은 사람들과 저의 인턴십 후기를 공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좋은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